바로 어제 수원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약한 규모였지만 도심에서 강진이 일어나서 빌딩이나 터널 등이 붕괴하면 많은 매몰자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 드론과 정밀 굴착 기술로 생존자를 찾고 또 구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의 빌딩과 터널 등이 무너지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들이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안에 생존자를 골든타임, 72시간 안에 찾아내고 구조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먼저 12시간 안에 붕괴한 건물 옆에서 드론을 띄웁니다. 이 드론은 지하 10m 이내에 있는 생존자의 스마트폰 신호를 탐지해 매몰 위치를 찾아냅니다. 동시에 현장 사진을 찍은 뒤 3차원 지도로 제작해 붕괴 상황과 진입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송출되고 있는 와이파이 신호를 드론에서 감지하여 그 좌표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어 옆 건물에서 지하 벽체를 뚫고 들어가 골든타임 안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공기와 물을 공급하는 1차 생명선을 확보합니다. 이어 구조대원이 들어가 활동할 수 있는 지름 1m의 2차 생명선을 투입해 일주일 안에 생존자를 구조해낸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대원들이 실제로 구조활동을 위해서 최소로 확보되는 공간이 900mm 정도 됩니다. 약간의 여유폭을 넣어서 직경 1000mm의 2차 생명선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드론과 센서 그리고 굴착이 핵심인데 이미 개발된 기술을 조합해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적용이 가능합니다. 긴급 구호포를 넣는 1차 생명선은 72시간 내에 설치하는 것이 목표고요. 인명 구호용 진로 확보는 7일 이내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건물은 전체의 30%, 철도 터널 등 공공시설물도 50%에 불과합니다. 지진은 사전 예보가 불가능한 만큼 붕괴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긴급 구조 기술이 필요합니다. YTN 김인우입니다.